내가 새 계명 준내 모세의 계명, 모세의 계명은 아주 두려워하면서 그거 두려워하고 모세의 계명 두려워하면서 자기 양심으로 살라고 한다면 넌 지옥 간다 이야. 그러니까 그걸 이 사망의 법 버리고 생명의 법을 가지고 살아라. 그 성령이 주신 은혜로서 그 계명을 지켜라. 계명은 뭐냐? 내 이웃을 내 마치 사랑하라. 계명 지켜라. 사랑하는 것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법을 완성했다고 성령이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성령의 법으로 나를 나되게 만들어야 한다. 바로 모세의 계명, 율법보다 율법의 모세의 계명보다 더 억만배 무서운 계명이 예수께서 준 새 계명이에요. 너네 이 새 계명을 지켜라. 이거 이제는 하지 말고 새 계명. 하는 새 계명은 뭐냐? 바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아주 그렇게만 하면 된다. 뭐 법을 뭐 이제 제1계명 이해해서 그걸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몸같이 자기 몸을 자기 아끼듯이 주머니 입고 백번 받고 아프면 어디 뭐하고 쉬고 하듯 자기 몸을 그렇게 아끼듯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 다음에 바로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은혜를 받으세요.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성령 충만케 없어. 아주 이것은 뭐 무슨 공로로 받는 거 아닙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은혜 베푸소서. 성령 충만케 하소서. 나 아무 공로 없습니다.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소서.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십시다.